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 이후 교육당국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개 토론회에서 어떤 내용이 거론됐는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창의예고에서 이번엔 추천서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음악과에서는 입시 준비 과정에서 학교장의 추천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수해안 초등학교 성면 해체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선박의 도장 업무를 맡고 있는 종사자들이 시급제를 거부했다는 업체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의 전남 뉴스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학내 문제에 대한 LG 헬로비전의 단독 보도 이후 교육당국에서도 발빠른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공개 토론회에서는 갈등의 핵심인 창의융합 교과 신설을 놓고 도교육청과 학교 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창의예고는 지난해 2학기 창의융합 교육과정으로 6개 교과를 신설하겠다며 승인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이 미승인했고 교육과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창의예고가 신설한 교육과정은 지도교사가 없어 강사로 대체해야 하며 전문 교과서가 없는 등의 문제로 수업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아 미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승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과목들이 적정하지 않는 과목들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수정 제출을 1월 2일 했고 오늘 1월 13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아직까지 공문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담당자가 학교에 와서 시간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서류로만 안 된다 이렇게 했으면 저는 도교육청이 이 교육과정을 찬성하지 않는구나 그런 의사교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국의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형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들만 따로 모아 경쟁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음악과 3학년 학생 전원에게 학교장 추천서를 써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장은 책임을 피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학부모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내신 점수와 학교장 추천서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 성균관대와 한국외대, 홍익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은 실기 점수가 낮더라도 응시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서는 개수 제한이 없는데 음악과 3학년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서를 단 한 장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적순으로 한다고 하면 미술과는 20명이니까 성적순으로 한다고 하면 음악과에서도 성적이 좀 괜찮은 아이들이 쓸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안 해준 거지. 교장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실용음악과 3학년 학생이 전국 단위 콩쿨에서 금상을 받았다며 이런 학생이야말로 창의 인재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취재 결과 창의 인재로 지목된 학생도 음악과 성적 1등인 학생도 학교장 추천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장은 추천서 기준을 본인이 정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장 추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3학년을 배출하는 만큼 학교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3학년 부장님을 중심으로 학교장 추천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고요. 이 모든 과정은 절차와 선생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술대 입시를 앞두고 전공을 바꾼 학생의 경우 자율 전공학과로 진학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합법적인 지름길로 통합니다. 학교 측이 창의 융합 수업을 반대해온 음악과 3학년 학생들에게만 학교장 추천 전형 응시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불이익을 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은 학교장의 관리 아래 제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성면 해체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성면 해체 작업이 한창인 여수의 한 초등학교. 교실 내부는 성면이 날리는 걸 막기 위해 노란 비닐로 밀봉됐습니다. 냉난방기나 화재 감지기 등 설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성면 조각의 일부 역시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체된 성면이 운반되거나 작업자들이 오가는 복도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심지어 교실 출입문도 열려있는 상황. 이렇다 보니 성면 일부가 외부로 유실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간 안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방학동안에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방학동안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성면 해체 작업을 할 때는 창문과 출입문 등이 반드시 밀폐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차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더 많은 작업을 진행을 했고 학교 현장에서의 성면 제거 작업의 그런 어떤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감리업체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그냥 끝났을 때 이쪽에 하는 거는 등등을 좀 하는 게 어쩌겠냐. 그래서 거기서 끝나 있으면 뭐 능직까지 받고 이제 빼고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 진행이 된 건 맞아요. 그 부분은 내가 저희가 좀 되게 좀 더 조심했어야 됐는데 좀 그래서 못한 말에 대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성면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해마다 방학 기간 성면 해체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철저한 관리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선박의 선행 도장을 담당하고 있는 블라스팅 종사자들이 선박 도장 업체에서 제시한 임금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업주들은 오히려 전원 복귀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16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보험에 가입해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임금 손실을 감수하고도 사업주가 제시한 시급제 임금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원청이나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도 일정한 작업량을 넘겨받는 이른바 물량팀으로 근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종섭 전남도 의원이 선박 블라스팅 작업자들의 계약 해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블라스팅 작업자 38명이 업체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은 뒤 한 달이 넘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원청과 하도급 업체가 집단 계약 해제와 4대 보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감을 준 업체 세 곳은 지난달 15일 블라스팅 종사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업무 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목포에서는 초고층 아파트 승강기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영암에서는 자동차가 추돌해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방대원이 비상계단을 타고 비좁은 통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승강기 상부에서 불길이 솟아오르자 재빠르게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벌입니다. 지난 15일 새벽 1시쯤 전남 목포에 있는 48층짜리 아파트 승강기에서 불이 난 겁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하마터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승강기 위에 설치된 소형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박 한 채가 뒤집힌 채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여수 금오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전복된 겁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은 모두 6명. 노을성 파도에 배가 출렁이다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을 급파해 이들을 모두 구조하고 선박을 항구로 옮겼습니다. 영암에선 자동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영암 신북면을 관통하는 국도에서 경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경차를 몰던 55살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가던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에 대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16일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 수치도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첫째 주 41만 명 대비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제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한 겁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낮은 면역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40%를 넘었지만 60세에서 64세의 예방접종률이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전에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또는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받든 간에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는 거의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제 이전 고위험군의 신속한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양 지역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설 휴가 및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급하겠다는 응답이 90%,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10%로 나왔습니다. 또 10곳 가운데 7곳은 휴무를 실시할 것으로 조사됐고 휴무일수는 4일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담당자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은 안전전담자 선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32억 원 규모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전담자 선임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사내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신안선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신안선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선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재보존 처리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검증해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선은 지난 1323년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하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으로 수중 발굴 조사에서 2만 7천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고 선체 일부는 목포해양 유물전시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멸종위기종 흑두루미 보존을 위해 남해안 흑두루미 벨트 조성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흑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 남해안권 지자체 7곳과 흑두루미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먹이주기 확대 등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흑두루미는 16,000에서 18,000여 마리가 생존해 있으며 지난해 일본 고병원성 AI의 여파로 흑두루미 6천여 마리가 순천만으로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